너무 길어서 시작하기 부담된다. 오랜만이라 복습이 필요하다고. 이것만 보면 너도 아도니스에 뛰어들 수 있다. 이아나는 아르하드의 손에 죽는 순간 다시 태어나면 그의 기사가 되리라 맹세. 그리고 정말로 회귀해버린 이아나. 회귀 해답을 찾고 맹세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생을 치밀하게 설계한다. 소녀 때부터 검을 잡고 압도적인 검술 실력을 키워 명문 발젠타 학술원 검술학부에 입학. 모든 것을 불태우고 홀로 싸우다 자멸한 전생. 그러나 이젠 동료들과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며 주인공으로서 새롭게 성장해 나가는 이아나. 어찌된 일인지 전생보다 훨씬 일찍 검술학부 선배로 만나게 된 아르하드. 과거엔 검을 맞대고 싸우기만 했었지만 그땐 알지 못했던 그의 새로운 모습에 점점 이끌리고, 전생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이 싹트는 이아나의 감정. 새롭게 흘러가는 서로의 만남에 이아나와 아르하드 사이의 감정에 변화가 생기고, 그들의 운명 또한 전생으로부터 뒤틀리기 시작한다. 추악한 일을 서슴없이 벌이는 위험한 조직 블랙폭시, 거기에 맞서는 수수께끼의 비밀 결사단, 그 둘을 중심으로 로안느 왕국과 바흐무트 제국의 기싸움, 이 혼돈을 파헤쳐나가는 검사 이아나의 활약, 그리고 위협받는 이아나와 아르하드의 목숨. 아도니스의 핵심은 회귀한 이아나가 전생의 해답을 찾고 아르하드와의 맹세를 지키는 것.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아 좌절하는 이아나. 하지만 과거의 나에 속박되지 않고 오늘의 나로서 답을 찾겠다는 결심. 전생의 해답을 찾되 지금의 나는 나이기에 긍지 높은 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이아나는 일어선다. 아도니스의 방대한 세계관이 무대, 회귀의 해답을 찾고 전생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동서남북 오지로 모험을 결심하는 이아나. 다양한 인종들과 존재들, 소중한 인연, 새로운 능력, 섬뜩한 악, 미궁의 사건 등을 만나면서 아도니스의 세계와 이아나 자신의 비밀을 하나 둘씩 풀어가게 된다. 광활한 판타지 세계관을 탐험하고 동료들과 함께 활기 넘치는 학원 생활을 겪으며 이아나와 아르하드 사이에서 싹트는 자신들도 처음 배워가는 새로운 감정. 이 모든 요소를 담은 웹툰이 바로 아도니스. 어때? 이 정도면 아도니스 보여준 준비가 됐지?